서 410페이지 용어의 정의를 빠른 속도로 이미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으니까 용어의 정의는 체크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 중 1번 지하층 정의 나오죠. 지하층 정의는 아주 중요하니까 지하층 뜻은 꼭 새겨두십시오. 지하층 중요표 가지고 지하층은 바로 건축물 바닥이 이렇게 건축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땅바닥을 지표면이라 해요. 지표면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지표면 완전히 아래에 묻혀 있다. 그럼 이건 지상층입니까? 지하층입니까? 지하층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지상층이 되는 것이고. 지상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누가 지상층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자, 이럴 때가 문제가 돼요. 1층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세요. 여기 지표면 땅바닥이란 말이에요.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지하로 됐다고 하잖아요. 반지하. 이때 이게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 지상층이면 이 건물은 4층짜리 돼요. 4층짜리. 이 건축물로 층수를 계산한다. 건축물로 층수를 계산한다. 이걸 산정이라 하거든요. 건축물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고 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 몇 층짜리냐? 그러면 몇 층짜리일까요? 3층짜리예요, 3층짜리. 그래, 이게 중요해요. 지하층은 건축물을 층수산이 할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요.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 작게거든요. 바닥면적 합계다. 이게 뜻이에요. 이게 뜻. 이때 이 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돼요. 포함돼. 근데 여기 용적률 다만 용적률 산정용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이 다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다. 바닥면적 이렇게 100제곱미터로 돼 있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4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용적률 산정할 때 아니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하거든요. 이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이 건축물에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 면적을 제해요. 알겠죠? 또 지상 부호성용도 주차장이 있다면 그것도 제해요. 또 초고층이라든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해. 건축물 경사 증활에 설치된 대피공원 면적도 제해. 제해되는 것이 지주 PP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제해됩니다. 같이 지하층은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 이때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의 이 최하층이 지상층이면 만약 지상층이면은 이 건물은 4층짜리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하층이면은 이 건물은 3층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지하층이가 어떻게 됐냐? 거기 나와 있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아래 있는 층으로서 이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란 말을 체크. 평균 높이가 이걸 해당 층 높이라 합시다.
거기다 줄게. 해당 층높이. 해당 층높이에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이냐?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지하층의 층높이가요. 만약 여기 보세요. 만약 층높이가 4m다라고 돼 있다 합시다. 근데 여기 우측벽, 좌측벽만 반지하라 돼 있고 앞면과 뒷면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건축물이라 가정합시다. 이때 여기까지 붙여 있는 정도 재 보니까 2m 붙여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붙여 있는 정도 재 보니까 1m만 붙여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 높이 두 가지 쳤는데 높낮이 달라 가지고 재봤는데 여기는 2m, 1m. 그러면 이걸 합산한 것을 가중 높이라고 그래. 가, 더 할까? 중첩한다 해서 이거 가중 높이. 가중 높이가 아니고 평균 높이. 가중 높이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평균 높이. 여기 봐봐요. 2m 여기 봐봐요. 2m가 묻혀 있다고 그랬고 여기는 1m만 묻혔다고 그랬어요. 이때 양자 중 가장 높은 높이는 2m라고 그래. 가장 높은 높이. 가장 높은 높이는 2m라고 그래. 두 개를 더하면 가중 높이라고 그래. 이때 두 개를 합했다. 3m 나왔다. 두 간대 쟀으니까 2로 나왔다. 2로 나누니까 1.5m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 평균 높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 얼마 이상은 돼야 지하층이 된다? 2분의 1. 그러면 층높이가 4m 있다. 이것의 2분의 1이 얼마예요? 바로 2m겠죠? 2m 되었어? 못 됐어요? 못 됐죠? 못 됐으니까 지하층입니까? 지상층입니까? 지상층. 그래요. 지상층. 이것은 지상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층이 되려면 여기를 최소한 2m 붙이게 되면 여기 2m 합하면 평균 2m가 되죠? 이때는 지상이 아니라 지하층이 될 수도 있겠네.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해요. 네, 건축물의 바닥이, 거기요, 여러분들 정의 있잖아요. 건축물의 바닥일 때 건축 앞에다 지하층이라 이렇게 써버려요. 공부하죠, 이렇게.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3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거실은 네, 자 이렇게 건축물 안에다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이 있다.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이 있다. 작업 목적,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이 있다. 이걸 거오작집에서 암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오작집. 거실이 뭐냐? 그러면 거실이란 거오작집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건축물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가 뭐냐? 그러면 약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요 구조부. 그렇죠. 내기, 바보, 지조. 이걸 암기해버려야 돼요. 내기, 바보, 지조. 그래. 내기, 바보, 지조. 여섯 개 부분 암기.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 틀, 주계단. 그러나 머리자 이게 안 나면 주요 구조부 아니다. 바로 사익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지붕, 옥외계단,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르시도 모셔서 리모델링 나와 있죠. 리모델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기존 건축물 있었는데 그걸 사용했어. 오래됐어. 그래 노화됐어. 기능이 쇠약했어. 그래 노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바로 대수선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약조로 리증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리증대 개 이렇게 암기를 해놔야 시험장에 써볼 수 있다. 거기 혹시 개축이란 말 아직 안 써놓으신 분들은 개축을 꼭 써놓으세요. 일부 증축 옆에다 또는 개축. 개축 꼭 써놓을 거. 개축 썼나요? 꼭 써야 돼. 그래서 리증대 개 개축 꼭 써가지고 리증대 개. 왜 리모델링 뭐냐 하면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 포함합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건축 관계자 5번. 건축주 줄, 설계자 줄, 공사 감자 줄, 공사 시공자 줄. 네개줄거 가지고 네 명을 건축 관계자로 써요. 묶거나. 네 명.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 네 명을 건축 관계자라 한다. 건축 관계자는 몇명 있다고요? 네 명. 알아주세요. 그래. 이 건물 때 주인을 건축주, 설계해 준 사람을 설계자, 공사, 시공하는 자, 시공자, 공사, 감독하는 감자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설계도 섞고 읽어두실 거.
설계도서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설계도서란 건축물 건축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이런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담고서 설계도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서 9번 보실 것 부호소 건축 뭐냐 그러면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 중에 분리된 그 말의 키포인트에 분리된 부호소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어느 정도 모셔서 바로 12, 13, 14를 묶어서 비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꼭 봐둘 거 고층은 30층 이상 그래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있잖아요. 고층은 몇층 이상이다고요? 30층 이상이 그러면 여기다 봐봐요. 30층에다가요. 4m 이렇게 써놔요. 그래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3, 4, 12 해서 높이는 몇 미터냐? 120m 이상. 그래 이 양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고층을 층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요. 동시 요건 아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 됐던 층수와 무관하게 높이가 120m가 됐던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초고층, 고층을 층으로 합니다.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것,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래.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다. 그러면 30층 이상에서 49층, 120m에서 200m 미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번 특별 건축이 뭐냐 그러면 특별 건축이란 바로 마지막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동합 치고 강화하면 되겠다. 또 통합 적용 그만 완화 적용 통합 적용 일부 규정 적용을 하지 않거나 예, 이렇게 뭐 장소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특별 건축이다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칭하게 되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봐준다든가 완화 적용도록 봐준다든가 통합 적용도록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기술자들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 배제 완화 적용받아 통합 적용받아서 자기 기술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독창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봅니다만은 17번에 아래 것은 건축물 유지관리 누가 하느냐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그 말에 따라 체크하시고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하는 것이다 몇일 때까지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실내 건축이 나왔죠 실내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건축물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 내부공간 칸막이를 구하거나 벽지, 천장계, 바닥지, 유리 같은 재료,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넘어가서 보면 바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하나 써요. 뭐라고 하냐 실내 건축 말을 만들어봐.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 공부하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내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박스 왔다.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네요. 이걸 다 써놓고 찾아라. 실내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박스 왔다. 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바닥 반자트 재료 그 다음에 실내 설치한 난간 창호 출입물의 재료 실내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 재료, 실내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성 방지를 위한 시설 재료 이런 것들을 실내 건축 재료, 실내 건축 장식물에 한다. 그다음에 이제 19번은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단 말이에요. 다중 건축물이냐? 다중 건축물은 바닥 면적 크기가 5천 정도 이상이다. 그것부터 알아야 돼. 바닥 면적 크기가 5천 정도 이상이 문화미 집회설, 종교 판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센터인데 동물은 식물은 제해. 그리고 용도방향이 바로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건축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오른쪽도 모으세요. 오른쪽도 모으시면
바로 21번. 21을 모으면 특수구조 건축물 나오죠.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것은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냐는 구조된 보차양 등이 예비와 가로 건너뛰어서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돌출하는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을 하고,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가 20m 이상인 것도 특수구조 건축물을 하고,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도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장이 고시한 구조로 된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을 한다. 세 개를 묶어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면적 산정 나와 있죠. 높이 산정. 이 건축법상 대지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면적 산정이라든가 높이, 뭐 처마 높이, 건축 높이, 반전 높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높이 산정, 층수 산정. 이 건에 대해서 보겠는데, 일단 넘어가 보셔. 그 중에 가로 2번 좀 봅시다. 2번.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A벽의 중심선의 동합체.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A벽. A벽이 없으면 A각 부분은 기둥의 중심선으로, 중심선 동합이, 중심선으로 둘러싸 부분은 수평 틀면적 산정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이 대지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이 대지가 천정부터예요. 그때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요. 최대한도 50% 이하라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다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원래 건폐율이 그러잖아요. 주어진 대지 속에서 대지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대지 면적이라면 천. 대지 면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야, 이 대지의 정도는 건폐율이 천 정도가 50% 이하다. 그 말은 대지 면적이 천일 때 50%만 건축면적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천년부터 여러분 대지 소유자에 또 중개를 해주려고 그래. 근데 건폐율이 최단 50%밖에 인정 안 돼. 그러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 몇 종부터까지 확보돼도 돼요? 최대 500, 그렇죠? 자, 500. 그럼 보세요. 그럼 500은 어떻게 해서 500이냐? 어디까지를 500으로 잡으면 되냐? 그 말에 이렇게 검을 치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때 이 건축면적을 500까지 잡아도 된다. 500종부터까지 잡아도 된다 그 말인데. 이게 건물이다 합시다.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A벽을 두껍게 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A벽. A벽을 두껍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A벽이라 합시다. A벽. 이때 A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뭔 선이야? 내부선 그래, 내부선. 안에 있다 해서 내부선. 이것은 바깥선. 바깥선. 근데 여기 가운데선 여기 봐보세요. 이게 여기 왜 만약 이게 30cm라 합시다. 30cm. 두께가 30cm에 그러면 가운데는 15cm가 되겠죠. 여기 이해돼요? 그때 이 선, 이걸 중심선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중심선. 이 중심선까지 합해서 500점부터 잡아도 된다 그 말. 이해되죠? 중심선란 말 중에. 근데 봐봐요. 이때 A벽이 없어. A벽이 없어. 건물 칠 때. 그냥 A벽 안 만들고 기둥 4개를 쳐버렸어. 기둥. 그러면 기둥이 A각 부분 기둥이 되겠죠? 그것을 중심선. A각 부분 중심선. 그걸로써 500점부터까지 확보된다. 이렇게. 중심선이란 말 중에. 그 정도만 딱 봐두면 돼. 거기 있어요. 알겠죠? 더 보면은 돼. 안 돼. 시험 끝나고 보셔라. 알겠어요? 시험 끝나고 보셔라고. 나머지는. 오른쪽 딱 넘어와요. 오른쪽 모셔서 가로 3번. 가로 3 바닥면적이 시험이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온다고요?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잘좀 파두셔. 작년에도 한번 나왔지만 또 가볍게 봐서 안 돼. 왜냐하면은 이 바닥면적이 중요하냐면은 이 바닥면적을 계산할 줄 알아야 이걸 또 써먹거든요. 용적률을 계산할 줄 알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봐봐요. 원래 연면적이랑 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라고 했잖아요. 합계라고 했잖아요. 합계. 바닥면적. 이때 바닥면적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또 계산해야 용적률도 계산해 낼 건데 말이죠. 그래서 바닥면적의 계산법이 아주 중요해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바닥면적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떻게냐? 바로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의 구역의 중심선, 그것도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틀면 산재한다. 이렇게 돼. 중심선. 그런데 동그란 1번. 만약 기억, 봐보세요. 만약 벽이라든가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을 바닥면적 어떻게 하느냐? 오, 그때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검을 칠 때 구획이 나오면 이렇게 이거 그냥 이 검을 하나 조그맣게 쳤다 합시다. 그러면 100이 있을 거 아니야? A100이? 구획. 그러면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 이 바닥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때 A벽으로 구획됐다면 A벽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틈으로 이 바닥면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교실 바닥면 옆에 또 어떤 구획이 있다면 그 공간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틈으로 산정하면 돼. 근데 구획이 안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을 친데 우산같이 하나 기둥 딱 서가지고 이렇게 검을 올린다 봅시다. 그러면 구획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때는 지붕 끝부터 1m 후퇴 안쪽으로 1m 후퇴 안쪽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틈으로 산자면 바닥면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거 1m를 안쪽으로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틈으로 산자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니은은 중요 표현이에요. 다음 순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어요. 니은. 니은을 중입해 놓고 다음에 합시다. 넘어가시고 동그란 2번. 2번의 기업 보시면 자, 이 필로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필로티 뜻 안가요? 필로티 알죠? 그 어떤 건물 때 기둥만 박아 그리고 거기다 공중 통행 공간을 쓴다든가 자동차 전용 공간, 주차 공간을 쓴다든가 이런 공간을 필로티 구조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주차 공간을 쓴다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든가 그런 건물 1층짜리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필로티 구조부라 합니다. 이런 필로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바닥면적 이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그냥 그 필로트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의 용도가 공중 통행으로 쓰고 있어.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 이 건물 1층에 있다 만들었는데 통행으로 쓰고 있어. 주차 전용으로 쓰고 있어. 그럴 때는 필로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1층에 있다 필로티 구조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것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1번. 1번 보면은 필로티 부분은 그 필로티 부분이 공중 통행 공간으로 쓰고 있다든가 차량 통행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든가 주차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필로티 부분은 공동택에 설치됐다면 그것도 바닥면적 계산을 차입받는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의 내용. 이 승강탑, 계단탑, 장식탑 그리고 특히 다락인 경우는요. 이제 다락이 중요해요. 다락의 경우는 층구가 1.5m 이하다. 경사 형태인 지붕 아래는 1.8m 이하다. 그것도 중요해요. 다락 층과 1.5m 경사 형태의 지붕 경우 1.8m 이하인 것만 그것도 칠 것이고 마지막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것도 체크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때 여기다가요 다락 하나 넣어놨다. 다락 다락의 면적은 50점부터다. 이렇게 다락 면적 50점부터 면적이 50점. 근데 이 층 높이인 층고 다락의 층 높이는 1.4m밖에 안 된다 합시다. 이때 다락의 면적인 50점부터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몇 점부터 이하까지는 산입할 필요 없다? 1.5m. 이해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봐봐. 아까 이 건축물의 모양새는 지하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바닥면적은 100점부터예요. 100점부터. 다락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연면적 아까 뜻이 그랬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락의 면적이 50m로 존재하고
층과 1.3m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제곱미터라는 공간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한다? 제한. 그래서 이 건물의 연면적 그냥 그대로 400이 400. 얼마다고요? 400. 여기 보세요. 근데 이 다락의 면적은 50제곱미터인데 층고가 만약 1.7m로 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될까? 산입되지 않을까요? 산입됩니다. 바닥 면적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 연면적은 450이 돼요. 이해 돼요? 근데 이 다락이 말이죠. 이게 건물의 모양새가요.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평지붕이었고 이건 경사지붕.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락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 다락이 만들어졌는데 이 다락 면적이 역시 50제곱미터고 다락이 있는데요. 층고가 1.7m라 합시다. 이때 다락의 면적인 50제곱미터는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고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경사 지붕 안에 있다면 몇 미터 초과할 때만 다락의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해 주냐? 1.8m 초과할 때만. 이해돼요? 그렇다면 아까 평지으로 되어 있던 경사층으로 되어 있던 불문하고 여기 보세요. 다락의 층고가 만약 1m다라고 되어 있다. 다락의 층고가 2m라면 다락의 면적 무조건 경사층으로 되어 있던 평지으로 되어 있던 불문하고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이 되겠죠?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냐. 디귿을 받으세요. 공동택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 아파트, 다세 이런 게 있잖아요. 기숙사. 공동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이, 전기실이, 어린이노터, 적용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바닥 면적을 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시옷,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예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마감재를 두껍게 설치합니다. 이것의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419페이지 가로 4번 연면적 시험에 나오죠. 아까 했습니다. 1번 원칙 꼭 암기할 거. 지하층을 포함한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 합계란 말 중요하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대 면적은 지주 PP가 있다. 꼭 암기할 거. 엄청 중요한 표. 지주 PP는 제대된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건축물 높이는 지평부터 그 건축물 상당한 높이 한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가로 4번과 5번 묶어서 비교. 반장 높이는 는자 쓰시고 반장 높이는 방어 바닥면부터 반장까지 높이 한다. 그 정도 보시고 층고는 는자 쓰시고 층고는 방어 바닥 구조체 인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 인면까지 높이 한다. 이거 했죠? 뜻 알죠? 인면. 6번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건축물의 층수 산정인데요.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 몇 미터보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4m.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 그 층수와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그 말 중요하여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중요하고 가로 2번 층수 산정에서 제대된 부분은 동그란 2번이 대표이다. 지하층은 무조건 층수에 대한 산입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니까 중요표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1페이지 적용대상 건축물 나와 있죠. 자, 이 건축법에 적용 물건이 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때 건축물 뜻은 아셔야 되겠죠. 건축물이냐 그러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입니다. 뭐가 필수로 있어야 되느냐? 지붕. 그 말 중요. 과자란 말 중요하죠? 과자.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가의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뜻을 보았는데 이런 건축물 중에서도 박스 안에 있는 다섯 개는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에서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29가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그것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는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세를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틀려버려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건축법 1조부터 끝까지 그래서 건축물 높이지 않으면 적용받는다. 틀려요. 건축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시고 다섯 개를 암기하셔야 되겠다. 아시죠? 중요하다는 거. 이건 복사해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하고 가정문화재 둘 다 적용받지 않고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그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시설,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바로 보행시설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시설 적용받지 않습니다. 4번 컨트롤을 위한 간시항구 중 공장 대지 안에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 안에 있는 이동하기 쉬운 것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요하죠. 그 다섯 개는 달달달 암기를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가로 3번 공장문 나와 있죠. 이 공장문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말해요. 지붕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공장물이 하죠. 옹벽, 담장, 강고탑, 강고판 등등등 철탑, 굴뚝, 장식탑, 뭐 고가수조, 물탱크, 태양에너지를 위한 그 발전설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냐? 공장물이 하려 공장물. 이런 공장물을 만든다, 축조한다 그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 없이도 가능한 규모의 공장물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규모는 신고 대상이다. 그렇죠? 그중에 세 개는 좀 알자 그랬어요. 첫째, 옹벽과 담장은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 신고 아니야? 2미터. 강고탑하고 강고판은 4미터 넘을 때. 그리고 태양에너지라는 발전섬유는 몇 미터인가? 5미터.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넘어가시고 423페이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424페이지 통과하고 425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로서 중요한 거 나오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꼭 나오는데 건축 행위가 뭐냐 대수선이 뭐냐 용도 변경 뭐냐 이것들을 좀 체크해 봅시다. 이미 우리가 기초과정 할 때 철저히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건축법상 적용 대상으로서 건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있다. 이때 건축할 때 건은 세울 건 축조해서 세우는 것을 건축이라죠. 이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섯 가지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다섯 가지 새로운 시내에서 새로 세우면 신축, 늘려서 세우면 증축, 철거하고 다시 복원시켜서 축조하면 개축, 천재 지방 같은 재해로 멸실된 걸 다시 복원시키면 바로 재축. 옮겨서 세우면은 옮길 일자에서 이천 이축하면 틀리고 이천이 있다. 그래서 건축이란 것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건축물을 재축 그 다음에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알죠? 이때 이 다섯 가지 각각의 용어 뜻을 꼭 알고 계셔야겠는데 이때 먼저 이것부터 꼭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되겠다.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옮길인데요.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옮길 때 같은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었던 같은 대지 안에서 몇 미터 이렇게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합니다. 이때 옮길 때 기존 건축물의 주요 고집을 해체해야 됩니까?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됩니까?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 중에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됩니다. 같은 데에서 위치만 약간 변경해서 옮기는 거죠. 자, 이게 이전이에요. 근데 만약 이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겨버렸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겼다.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었던 데로 옮겼다. 나들이 옮겼다.
만약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겼는데 나를 옮겼다. 그러면 이거 뭘까요? 이건 신축. 다른 데에 기존 실수인데 그 옆으로 그 대지를 옮겼다. 이건 증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주요 고집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서 옮기는 것이어야 된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그 대지에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의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는 겁니다. 뭐냐? 건축 면적을 늘렸다든가 이 건축 면적을 확장했다든가 이렇게 이걸 더 늘려가지고 했다든가 이렇게 여기다 뭐 다시 한 동을 세워도 건축 면적이 증가한가 이렇게 알겠죠? 이거 증축. 건축면을 늘렸다든가 아니면 연면적을 늘렸다든가 연면적이란 것도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층수를 하나 더 넣었다든가 1층짜리인데 그러면 연면적이 늘어난 거죠. 아니면 층수를 또 올렸다든가 층수를 늘렸다든가 높이를 또 늘렸다든가 이렇게 이 네 개를 암기라고 했어요. 네 개를 암기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죠. 창문틀을 늘리는 것도 증축이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네 가지 암기 못한 이것도 못 맞지. 반드시 암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기둥을 늘린 것도 증축이다 틀려요. 볼을 늘린 것도 증축이다 틀려요. 네 가지 암기해야 돼, 네 가지. 그 다음에, 자, 이제 시험공으로서 이걸 묶어서 비교 이렇게 써놔요. 비교. 두 가지. 개축하고 재축을 묶어서 비교. 그래, 여기서 하나 체크. 여기다 재해로 멸실했다 체크. 이게 키포인트죠. 철거 나면 일단 뭐가 떠올랐냐? 개축. 재해로 멸실 나면 재축. 이것부터 짝짓기. 알겠죠? 이것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러면 기억할 때 개철이다. 이렇게 개철. 지금 개철이죠. 개철이다. 개철은 시골에 어떤 마을이 있다, 50가구 마을이 있는데, 각각의 집마다 개를 키운다. 그러면, 개들 풀어놓고 키우면요, 겨울이 그네들에게는 정말 좋은 계절이 됩니다. 겨울에 한방 놓여내리면, 지네들끼리 약속한 듯, 마을, 그 동네 논으로 싹 나와요. 50마리가 나와서 놀죠. 때를 지어서. 그때, 그게 지네들은 정말 행복한 개체 되겠습니다. 지금 개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정말 개철은 또 여름철이죠, 여름철이. 고양탕 막 어마어마 먹고 나서 개 먹었다 자라고 다니잖아요. 개 잡아먹었다고. 자, 그래, 아무튼 개철이다. 암기해야 돼, 개철이다. 이때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존 건축물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로 전부를, 아니면 일부를, 일부라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세 개상을 말해. 일부를 철거하고, 뭐 하고요? 철거하고. 여기 붙여 이걸 철거했어. 철거하고, 보세요. 철거하고, 정전 범위 내에서 다시 이 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그대로 그 크기란 말해. 이 크기로 했다, 적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개축이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부 철거하고, 정전보다 더 크게 져버렸어요. 더 크게 퍽 졌다. 법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더 크게 됐다.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면 뭘까? 누가 그러던가요? 증축이라고. 신축. 그래. 뭐라고요? 신축이. 더 크게 지면 뭐라고요? 신축. 알겠죠? 이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정전 규모를 더 벗어나 더 크게 됐다. 그럼 뭐라고요? 신축고.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정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지하면 개축, 꼭 암기. 자, 일부 철거하고 그건 필요 없어.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재축. 재축은 바로 이렇게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기종을 봐보세요. 1층짜리 기존 건축물이 이 안에, 이 1층짜리 이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것도 1층인데 100제곱미터. 이것도 1층인데 100제곱미터. 세동 있었어, 세 동. 세동 있었는데, 이, 그 비가 와가지고요, 여기 쓸어버렸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샥 밀어버렸어.
이걸 지변이라고 그래? 아니면 폭설이 나서 쓱 해가지고 푹 붕괴돼 버렸어? 이게 천재라고 그래? 천재 지변 같은 재해가 발생해서 샥 없어졌어. 그래서 정리해 버렸어. 이걸 멸실이라고, 멸실. 뭐라고 한다고요? 멸실. 이 멸실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복원시켜. 보세요. 여기 봐봐요. 지금 사라지기 전에, 천재병 같은 재해가 발생, 멸실되기 전에 세동이 있었고, 여기 봐봐요. 이 세동, 하나의 대지 안에 세동에, 이거 한, 이거 봐봐요.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 잡기를 연면제라고 그래요. 연면제.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그러면 이것도 연면적, 연면적 할 때, 이거 100, 100, 100. 이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뿌려쓴 것을 연면적 학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학계. 연면적 학계가 이 대지 안에 얼마 있었냐? 아까 300에서 300. 얼마 했다고요? 300. 300 조금부터 했는데, 이거 싹 정리해버리고 이제 밀어버렸어. 깨끗이 이제 청소하고 다 정리해서 포크를 밀어가지고 다시 건물 세웠어요. 건물 세웠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2층짜리 하나 세우고, 여기 바로 1층짜리 하나 세웠어요. 이렇게. 높이는 비슷한데, 층수는 1층짜리. 높이가 비슷한 게 아니라 이렇게 1층짜리. 그리고 여기 이건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100으로 해서 100, 100, 100. 그러면 그리고 아 여기 200, 200, 200. 여기는 100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 여기 연면적은 400이고 여기 연면적 100이죠? 그때 연면적 합계는 얼마 됐냐? 500 됐죠?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뭐라고 할까? 어 그래 그래 뭐라고요? 맞았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 신축. 여기 봐봐요. 기존 건축물 아까 3등 있었죠? 100 해서 연면적 합계 300짜리 했죠? 근데 천재변 재해가 발생 없어졌죠? 근데 다시 다 정리해버리고 연면적 합계 500으로 만들었죠? 연면적 300을 초과했죠? 이렇게 더 크게 만들었다면 신축이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종전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지면 신축.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시 집을 졌는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여기 1층짜리 200 하나 만들고 여기 보세요. 여기 50에서 바닥면적 두 동 만들었어. 여기는 200짜리 1층짜리 하나, 여기는 50짜리에서 2층짜리 만들었어. 이때 이 아까 천재배 같은 재해가 발생해서 멸시된 거 다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복원시켰는데 한동은 1층짜리 200, 한동은 50짜리 2층 이렇게 해서 복원시켰어요. 그러면 이 안에 연면적 합계 얼마인가요? 300에 연면적 합계 300 했다면 철령 층수가 늘어났다 그래도 아까 1층짜리 했죠? 늘어났다 그래도 이것은 재축을 한다. 뭐라 한다고요? 재축이라고 그래. 또 높이가 늘어났다 그래도 이것은 바로 재출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재축이 돼요. 여기 아까 세 동에서는 다 밀어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네 동을 세웠어. 네 동. 네 동을 세웠는데 이건 100, 50, 50. 그래도 연면적 합계 얼마밖에 안 돼? 300이죠? 동수는 늘어났지만 바로 연면적 합계는 300이죠? 이때는 재출한다. 이해되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자, 알아두시고. 건축법령에 맞게 다시 이렇게 축조했다면 그때는 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축하고 관련해서 지금 신축 우리가 두 개 했죠. 신축 두 개 했어요. 이거 외에도 신축에 해당한 것이 또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 건축물 없는 대지 이걸 뭐라고 그래? 세자로 건축물 없는 대지를 뭐라고 할까? 오 그래 그래 나대지.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 것도 신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대지에요. 이 대지에 이렇게 부속 건축만 있어. 부속 건축물. 뭐만 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부속 건축물 뜻 공부했잖아요. 원래 부속 건축물은 이 안에 이렇게 주된 건축물이 있었어. 주택이 이 안에 하나 있었어요. 단독돼 있었다 합시다. 여기 화장실물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물 주택. 그러면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인공이 주된 건축물이거든. 주택이 주된 건축물이겠죠. 그래 주택했던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이렇게 주된 건축물이 사라졌어. 그러면 부속 건축물만 남아있다 그럴 때는 부속 건축물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 대지에 건축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다. 이해 돼요?
이 부수원 충무는 뭐가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냐? 주된 건축물이 그 대지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 법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로 봅니다. 그런데 주된 건축물이 없어져 버렸다. 주인이 없어졌다. 이건 바로 하인이다. 하인. 아까 왕이 있다. 신하다. 왕이 없어졌다 하면 신하는 자동적으로 없어진 걸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서 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턱 축조한다. 이건 뭘까? 이건 신축이라는 신축. 이해 돼요? 중요한데 다시 한번. 부속 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다. 그럼 뭐라고요? 신축. 오, 좋아, 좋아. 신축. 근데 순서 바꿔가지고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단독택을 딱 건축했어요. 단독택, 주택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의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해봐. 근데 이 실내에도 화장실 건물이 있지만 대문 옆에도 하나 뭐가 화장실 건물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나중에 축제했어. 부속건축물을. 그래 부속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 뜻이 그랬잖아요.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부속용대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이다 그랬죠. 주된 건축물 먼저 건축하고 부속건축물 나중에 한 이렇게 10점으로 건축한다. 그때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이. 건축 면적 증가돼서. 알겠죠? 이때는 100에서 50, 10제곱미터 또 늘어났죠? 건축 면적 증가니까 그때는 뭐라고? 증축. 순서를 아세요? 다시 한번. 부속 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건 뭔가? 신축. 주된 건축물을 먼저 건축해놓고 나중에 부속을 축조하는 뭔가? 증축. 오, 좋았어. 자, 그걸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 대수는 바로 우리가,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때 건축할 때 우리 국민들을 사인들이라고 해요. 개인사자. 사인들이 건축법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런 거 한다. 그때는 이거 신청해서 그거 받아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의 규모가 적다. 규모가 조그마하다. 경하다.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거 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뭐 하면? 신고. 근데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이게요, 봐봐요. 이게 국가라 지자체다. 이걸 행정청이라 하거든. 국가 지자체가 지내들 거 국가소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지자체소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는 바로 허가를 받을까 신고를 할까 협의를 할까? 협의를 해. 협의. 알겠죠?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셔요. 다시 한번. 국가 지자체가 지내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아니면 협의한다. 협의해, 협의. 그래, 이때 허가권자 있다고 우리가 공부한데, 허가권자가 행정청인 지자청 7명이 있어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 시장, 군수, 구청, 이렇게 있는데, 이네들한테 가서 국가 지자체가 허가를 받아서 신고서 내고 나서 건축한 거 아니다, 지네들은. 행정청은 허가권자하고 뭐 하면 끝이다고 협의, 건축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신고 마친 거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 우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돼요. 허가돼서 허가신 허가 받아야 건축할 수 있어요. 신고대상 신고증 가서 내가지고 신고서 내가지고 신고증 발급받아야 바로 건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 위반건축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뭐 된다고? 위반건축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놨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놨다. 이걸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크게 고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대수선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대수선. 대수선. 이 대수선 시에도 똑같아.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 일반 사인들은 대수선할 때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행정청에서는 협의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대수 협의. 그러면 이때 대수선 뭐냐? 대수선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고쳐 쓰는 것은 허가도 신고도 없이 우리들도 할 수 있는데 대수선 해다면 대수선을 하실 때 미리 허가돼서 허가받고 신고돼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대수선이라는 것은 바로 9가지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9가지. 거기 보면 대수선 뜻을 먼저 써놨습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 기둥포 내리표 주계단등 구조 일부 형태를 박스 안에 9가지 수선 변경 증선하거나 하는 것으로서 일단 무엇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냐? 증개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할 때에 그것들은 대수인데
아홉 가지가 대순인데, 아홉 가지 이거 봐봐요. 이게 아홉 가지가 대순이라고 그랬죠? 대순하면서 증축을 했다, 개축을 했다, 재축했다 하면 대순이 이쪽으로 흡수되어 버려요. 그래서 대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증축했다, 개축했다, 재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순수 대순이라면 증축도 개축도 재축도 아닌데 아홉 가지 행위를 했다 그때만 대순이 된 겁니다. 이때 대순에 해당한 아홉 가지는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첫째, 빠른 속도 보겠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내뢰벽을 증설해체하면 면적 없이 1조금부터만 증설해도 해체도 대순인데 내뢰벽 벽면적을 몇 조금부터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순이니까 30분 이상. 그리고 보 지붕틀, 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지붕틀은 한 개만 증설해체도 대순. 근데 세 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순 이거 봐두시고 주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다음에 그 피난계단 이 세 가지 5개 계단 하면 틀려요. 대순 아니요. 5계단은 대순 아니요. 5개 계단 주요 구조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대순이다. 방화벽,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 구역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대순이다. 그다음에 이 건축 주택 중에서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할 때 대순하는 것은 두 가지만 인정해. 바로 다가구 대가구 다주택 이 중에요. 아파트 1주택 안 돼요. 경계벽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옆에하고 우리 집이 있는데 경계벽을 막 털어본다. 이거 아파트 1주택 안 돼요. 아파트요 1주택은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해서 대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을 통해서 대순을 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은 두 가지만 인정한다. 뭐가 뭔만 인정하는가? 다가구하고 다섯 자인 주택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미관축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국토협상 폐지됐지만 아직은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 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축물의 예부 형태란 말 중요해요. 예부 형태지 예부 색채 그럼 틀리겠어요. 예부 형태를 변경 미관축에서 담장을 변경하면 대순이다. 마감제재 마감제를 증설해체 30분 대상 그 수선 변경도 대순이다.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고 쭉 넘어가면 이제 용도 변경 나오죠. 한참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 435페이지 나오죠. 435페이지 시설군을 분류해서 시설군은 아홉 개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는 바로 435페이지에 있는 이 시설군과 용도 세부 용도 용도 옆에다 29개 시설군 앞에다 9개 이렇게 써놔. 시설군은 9개가 있고 세부 용도는 몇 개 있다고요? 29개 세부 용도는 29개 세부 용도 박스 안에 검은 거 있죠? 검은 거 보면 시설군 세부 용도 그 말 보이죠? 보인가요? 박스 안에 이 표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부하죠. 이렇게 표 위에다 뭐라고 쓰냐? 표 위에다가 건축물로 용도 변경 시 적용됨 이렇게 써놔요. 이 표는 뭐 할 때 적용해서 두고 있다고요? 건축물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는 표예요. 그래. 이것은 용도 변경할 때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표입니다. 아까 이 건축물로 용도라고 하는 거 아까 총 29가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29가지 용도의 건축물 중 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들을 추렸어. 추려가지고 다시 무리를 딱 쳐가지고 묶음을 쳤어. 그 무리군자 해서 그걸 시설군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시설. 그래서 아홉 개 시설군으로 다시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개 세부 용도를 다시 몇 개로 묶어쳤다고요? 아홉 개. 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과 정도와 같은 것들. 그래 1부터 9까지 있잖아요. 이때 여기 같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로 1, 2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보로 같은 시설군이라고 그래. 같은 시설군. 그래 그 또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이라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 하체하니까 하위습을 하고 그때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면은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들이에요. 같은 것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의 정도는 적습니다. 위험성 정도가 커집니다. 예? 위험성 정도가. 그 시설 내자고는 위험성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이 표, 수험생이라면 외울 수 있다면 외우는 거 좋고요. 이 표를 외우지 못할 것 같으면 435페이지하고요. 436페이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본게 나아요. 알겠죠? 이 표를 암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요. 수험생이라면. 지금 뭐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것 중에 해요. 그래, 이때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머리 짜 따가지고 자산 한번 쉬고, 전문 한번 쉬고, 연교 한번 쉬고, 건주구 이렇게 아홉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해야 돼요. 자산, 전문, 연교, 근주 아홉 가지. 자산, 전문, 연교, 근주. 그래, 자동차 관련 시세군은 자동차 관련 시세 하나 있다. 이것도 또 여러분이 짝짓기해서 암기해야 돼요. 산업 등 시세군은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설, 묘지 관련설, 그다음에 장례시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 이것도 언젠가 외워야 되는데 지금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요. 그냥 이표 자주 읽어보시고 써보고 그런 게 좋아요. 써보고 이렇게 알겠나요? 이 표를 외우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다 외우려면 또 머리 아프다 보니까 아무튼 자주 읽어보고 써보십시오. 순서대로 자산, 전문 연교, 근주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번 코스에서는 가볍게, 여기 와보세요. 이 밑에 있는 것을 하위 시세군이라고 그랬어요. 위험성의 정도가 적은 시설을 위험성의 정도가 큰 쪽으로 올라가면서 용도변한다, 이렇게. 그럴 때는 그것도 이렇게 펴가지고 화가 받아야 돼, 화가. 용도변경 화가 받아야 돼. 화가. 근데 위험성이 큰 것을 위험성이 작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용도변한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용도변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것만 이번 코스. 그래,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한다. 그때는 허가, 용도변할 때 허가 필요 없다. 신고도 필요 없다. 이 정도만 딱 알았어. 이번 코스에서. 이번 코스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용도변한다. 그때는 뭐 한다고요? 신고하고. 올라가면서 한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허가 받는다. 같은 시설군 할때뭐 한다고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알아주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이해가 됐나? 여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보면은 여기 관광 휴게실 있잖아요. 관광 휴게실인데 관광 휴게실을 운수 시설로 용도변한다. 그때는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허가죠, 그렇지? 허가. 여기 봐봐요. 허가 받아야 돼. 그러면 운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장사 안 되니까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한다. 그때는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신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또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여기 관광 휴게소로 용도변한다. 관광 휴게소로 용도변한다. 그때는 허가 신고할까 안 할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흐름만 봐주시. 올라가면 뭐 하고 허가 받고 내려가면 뭐 하고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허가 신고 필요 없다.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표를 여러 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스 그 정도 보시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면 437페이지 400 37페이지 보시면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438페이지 건축물의 건축 절차가 거기서부터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건축물의 건축 유지관리 절차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